상대 선발을 쉽게 공략하지 못한 타선과 실점 위기를 만든 아쉬운 수비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산 타선을 상대로 7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찰리 호트는 고무적이었습니다. 3연 전 마지막 경기인 오늘 웨버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웨버는 지난 두산전에서 5이닝 8피안타 2개의 피홈런으로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요. 요즘 두산 타선이 매서운 타격감을 보이고 있기에 오늘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승부가 예상됩니다. 특히 웨버를 상대로 3타수 3안타 1개의 홈런을 기록한 칸토와의 승부에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등판이었던 기아전에서 16타자를 연속으로 범타 처리하며 좋은 경기 내용을 보였던 웨버기에 1회 초의 불안함을 이겨내고 좋은 결과로 이끌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타선은 노경은을 상대합니다. 올 시즌 8경기 2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 노경은은 최근 두 경기 모두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1인당 많은 투구수로 흔들렸던 노경은이기에 끈질긴 승부로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오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맞대결에서 승리를 내주긴 했지만 노경은의 구위에 밀리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타격 페이스가 주춤한 우리 타선이 오늘 경기를 통해 타격감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6연전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다이노스만의 집중력 있는 플레이로 한 주를 잘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3차전 마지막 경기가 펼쳐집니다.